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과의 합병 최대 난관인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직접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해양의 18억 달러 한화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이유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회사에 요청한 정보 제공을 기다리며 기업결합심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심사 개시를 대비해 협상에 다시 나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난 7월 13일 합병심사를 세 번째 중단했습니다. 기업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대중공업은 일부 양보 조건을 내세워 주로 시장 독점 우려 해소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제안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유가 시장 경쟁 우려 해소를 위해 자산 매각, 기술 이전 등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제안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양사의 시장 경쟁 제한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병하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점유율이 60%에 달하게 됩니다. 두 회사 전체 선종을 따진 시장 점유율은 수주 잔량 기준 21%보다 더 많습니다. 이후 집행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에 관한 심층심사를 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21%인 회사 간 기업결합은 가격 경쟁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두 조선소의 최대 고객인 유럽 해운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이유 심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유가 최대 규제기관이다 보니 이유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 유럽,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도 자국 기업의 합병 때문에 더 이상 딴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유가 승인 결정을 내리면 승인적으로 표를 던지기 쉽습니다. 중국은 자국 1, 2위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과 중국선박중공이 지난해 11월 합병했고 일본도 자국 1위 조선소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JMU도 합병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EU만 어떻게든 잘 설득시킨다면 남아있는 다른 나라들의 승인까지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EU와의 협상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